안녕하세요.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올바른 암 정보를 전달하고자 진행하는 그 암이 알고 싶답니다. 지난 세션에서는 저희가 유방암의 선행항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 수술 후 항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김인호고요. 교수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곡경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인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안병원의 종양내과 김민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미센터병원의 김현호입니다. 또 박수를 한번 칠까요? 지난 세션에서는 유방암 수술하기 전에 항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유방암 수술하고 난 뒤에 항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하고 나면 뭐 항암, 표적, 호르몬 이렇게 뭐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인희 교수님, 이런 수술 후에 항암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방암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 헐투 양성 유방암, 그리고 삼중 음성 유방암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유방암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 후 보조 요법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수술 후 보조 치료는 암의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시행하는 치료입니다. 첫 번째로 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서는 내분비 요법,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고위험군에서는 항암 치료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헐투 양성 유방암에서는 선행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은 표적 치료를 유지하게 되고, 선행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같이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중 음성 유방암도 최근에 이제 선행항암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그 선행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은 면역 항암 치료를 유지를 하게 되고, 비관외가 오신 분들은 저희가 또 먹는 항암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수술 후 보조 요법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가장 많은 비율을 하셨는데, 아까 60%, 70% 정도가 호르몬 양성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뭐 우리가 흔히 뭐 ERPR이라고 얘기하는데,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암이 성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도 수술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김민환 교수님 조금 말씀 주세요.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서도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항암 치료는 암의 크기, 그다음에 조직학적인 등급, 그다음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유무, 환자의 나이, 폐경 유무 이런 것에 이제 인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전통적인 그런 요인에 더불어서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제 재발하는 위험도에 대한 점수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이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온코타입 DX 그리고 맘마프린트 이런 검사들이 존재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검사들도 있고, 온코프리나 진수의 BCT 같은 검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재발 점수를 예측을 하고요. 재발 점수가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 환자는 항암 치료를 하고, 낮은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생략하고 호르몬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되게 됩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들에서도 비교적 적은 숫자의 림프절, 그러니까 한 개에서 세개 정도에만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검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맘마프린트 검사도 가능하고, 온코타입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폐경 전에 모두 사용했었는데, 최근 데이터에서 폐경 전 유방암 환자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온코타입 검사를 하지 않아도 항암 치료를 권유하는 것으로 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온코타입 검사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폐경 후 환자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민환 교수님이 온코타입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찾아봐도 잘안 나오고 하거든요.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이인희 교수님한테 한번 그거 여쭤보려고요. 온코타입이라는 검사가 뭐 점수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달리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유방암 그 환자분들이 이제 항암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이런 유전자 검사가 온코타입 검사인데요. 그 온코타입 검사는 그 폐경 전후에 따라서 결과의 해석이 약간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우선 폐경 후 환자들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26점이 기준인데요. 26점을 기준으로 해서 26점보다 미만인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되고, 26점 이상인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됩니다.
폐경전 환자분들은 그 중간 그룹이 있습니다. 우선 그 폐경 후처럼 26점 이상인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 폐경전 환자에서 저위험군의 기준은 15점입니다. 15점 이하는 저위험군이어서 이 경우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권유를 합니다. 근데 16점에서 25점 사이가 이제 중간 그룹이 되는데요. 이 그룹은 이제 먹는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그 주사 치료를 병합을 하거나 혹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중간 그룹의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호르몬 치료만 하는 것보다 재발률을 줄인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항암 치료 자체 효과인지 아니면 항암 치료로 인한 난소 기능 억제에 따른 효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들어도 어렵네요. 네. 환자 보호자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인희 교수님 얘기하신 거 잘 들으시면은 분명히 아마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시는데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저희가 수술 후에 항암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환자들이 수술 후에 항암 열심히 하고 나서 뭐 호르몬 제도 먹고 10년 동안 먹는 경우도 저는 봤었는데, 뭐 이게 꼭 10년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떤 환자들은 10년을 하는 거고 짧게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김민환 교수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르몬 치료의 기간에 대해서 역시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시행이 됐고, 현재도 사실 시행이 되고 시행된 임상 연구들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폐경 전 여성에서는 타목시펜 5년에 복용하는 것보다 10년에 복용하는 것이 더 길게 복용하는 거죠. 재발률을 약 25%, 사망률도 한 30% 가량 줄이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것을 이제 5년과 비교해서 절대적인 수치로 보게 되면 약 한 5% 정도의 절대 재발률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경 후 여성에서는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그런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타목시펜만큼의 일관된 보고는 아니지만 역시 5년보다는 10년을 하는 것이 재발률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10년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호르몬 치료를 길게 했을 때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부작용이 이제 타목시펜보다 아로마타제 억제제에서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전에 온코타액 같은 그런 유전자 검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도 검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만큼 연구된 건 아니지만 호르몬 치료에 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는 검사들이 브레스 캔서 인덱스 BCI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 패널이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이제 검사가 용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이제 주치의가 이 사람이 이제 5년 이후에 재발할 가능성, 그거를 여러 가지 임상 정보를 넣으면은 계산해주는 이제 CTS5라는 컴퓨터 툴을 사용해서, 그러면 이제 재발률이 높으면 이분은 5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더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10년을 하는 건 아니고 환자들 상태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들 얘기 들은 거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유방암은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치료가. 최근에 이인희 교수님 방금 얘기하신 호르몬 치료하고 표적항암제를 같이 하는 게 허가가 됐다는 걸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제니오라는 약제가 작년 11월에 이제 호르몬 양성, 헐투 음성, 림프절 양성 재발 고위험군에서 내분비 요법과 이제 병용 요법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버제니오 투여군이 3년 무질병 생존율과 원격 무재발 생존율을 약 30% 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버제니오는 CDK4/6 억제제로 CDK라는 단백질을 폭넓게 타겟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방암 세포의 노화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설사 부작용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약 80% 환자에서 설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약제를 병용함으로써 조기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호르몬 양성에서 저희가 오늘 보조항암, 수술 후에 항암을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교수님들 얘기하신 다른 타입도 많은데 오늘은 그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이인희 교수님, 김민환 교수님, 김현우 교수님께 한 번 더 저희가 그걸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저희는 뼈전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